어린 초등학생들이 먼 거리, 그것도 큰 길을 여러 번 건너가며 통학하게 되면 학부모들의 불안한 게 사실인데요. 울산시교육청이 통학버스 시범 운영을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. 김익현 기자입니다. 아파트 단지 안에 대형 버스가 들어서자 어린 학생들이 차례로 버스에 오릅니다. 2학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양정초등학교 통학버스입니다. 어린아이들이 걷기엔 너무 먼 거리고 큰 길도 여러 번 건너야 하다 보니 항상 불안했던 학부모들은 마음이 놓입니다. 좋아요. 학생들 다 같이 가니까 안전하게 그 등교, 그러니까 교문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서 이제 그 안전하게 이제 내릴 수도 있어서 좋고요. 어린 학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. 버스만 타면 학교 안까지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고 그동안 아침마다 차를 태워주던 부모들의 수고도 덜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. 옛날에는 부모가 데려다줘서 여기 못 들어오고 지금 버스 여기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고. 학교도 통학버스를 반깁니다. 지난 학기까지 자녀 통학을 위한 학부모들의 차량 때문에 학교 앞 교통 혼잡은 물론 사고 위험도 높았던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겁니다. 학생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또 직장을 다니는 직장맘들은 통학버스가 운행되어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. 다만 통학버스 이용 학생 수가 109명이나 돼 버스 한 대가 통학 때세번 왕복하다 보니 학생들의 도착 시간이 최대 40분 이상 차이가 나는 점. 또 고학년, 저학년을 따로 태우다 보니 형제 자매라도 따로 타야 하는 점은 개선 과제로 꼽힙니다. 2학기에 통학버스 시범 운행이 시작된 곳은 이 학교와 온양초 등두 곳인데 학교에서 직선 거리가 1.5km를 넘는 저학년 학생이 20명 이상인 곳입니다. 교육청은 시범 운영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학생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부터 이 같은 통학버스 운행을 더 늘려나갈 방침입니다.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.